안녕하세요. 요리 초보자를 위한 채널의 자취아재 TV입니다. 오늘은 요리 초보 입문자를 위해 어떤 칼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신의 요리 스킬을 향상시키려고 칼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입문한 후에 고가의 카메라까지 사려고 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하고 싶고 빨리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초보자들에게 어떻게 칼을 구매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영상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 조금의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칼만 좋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유명 셰프가 사용한 칼을 덥석 사서 몇 번 사용하다 중고장터에 되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칼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 말은 숫돌이나 받침대 등 칼을 연마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칼만을 사용한다면 칼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1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5대5나 6대4 정도로 칼을 연마할 수 있는 숫돌, 받침대 등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제 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cm짜리 셰프 나이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cm.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스지이끼 대바사키입니다. 그리고 부티 나이프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식이나 이렇게 일식 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칼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썰 때나 이렇게 포를 뜰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닭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거는 뭐 작은 야채 작업이나 아니면 미손질 간단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 날이 이렇게 커브로 생긴 게 있고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사용해서 지금 약간 갈린 상태인데요. 보통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 칼이나 한식 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로 커브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양식 칼 같은 경우에는 찹이나 아니면 이렇게 칼을 뭐 다진다고 해야 되나? 락킹을 할 때 좀 특화된 칼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채를 친다거나 아니면 밀어 썰기 할 때 특화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 크기나 작업 환경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뭐 한식이나 작업량이 많다고 싶으시면 길이를 조금 긴 것으로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자르거나 칼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시면 24cm나 21cm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띠 나이프의 경우 12cm와 15cm가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양에 따라 조금씩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살 때 꼭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셰프 나이프 한 자루, 뿌띠 나이프 한 자루, 그리고 숫돌 한 1000방짜리 하나, 그리고 맨나우시 요렇게, 그리고 받침대 요렇게 준비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칼과 요리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입니다. 저에게 10만원짜리 칼과 100만원짜리의 칼에 차이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가격 차이만큼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 마감이나 절미, 지속성, 그립감 등 차이는 있겠지만 칼로 인해 요리 실력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요리에 대한 생각이나 요리 공부에 의해 더 차이가 난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만 좋은 칼을 구입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과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칼을 갖고 싶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몇 자루의 칼을 사용해 보시고 어떤 칼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고민한 후 자신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추천해 드리는 칼입니다.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칼은 셰프 나이프와 뿌띠 나이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셰프 나이프의 경우 고기, 야채, 생선 등을 자를 때 올라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방에서 제일 쓰임이 많은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셰프 나이프 하나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은 셰프 나이프부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뿌띠 나이프는 작은 칼인데요. 뿌띠 나이프의 경우 야채 손질이나 간단한 칼질,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셰프 나이프에 비해 저렴하니 여유가 된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리 초보자들을 위한 자취 아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